제주 지역 선거 판세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막판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며 맞섰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하락했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선관위가 투표 전날까지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4.13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일 폭로전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당 지도부도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 중앙당 지도부까지 힘을 보태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12년간 이어져온 야당 독주를 끝내고 30년 공직에서 현장을 누벼온 집권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장 국회의원, 우리의 제주도민들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바로 현장의 여러분의 후보가 누구십니까? 새누리당 선대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 양치석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12년간 성실히 의정생활에 임해왔다며 다선의 힘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들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변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진실. 왜 방패가 돼야 되는지, 왜 다선이 필요한지 진실을 꼭 알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는 고향인 애월읍 지역에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제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과 정치 문화를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변화에 대한 열망과 변화에 대한 에너지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간 지지 격차가 5차 범위 내 초접전인 가운데 이번 주말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에 이어 강지용 후보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총공세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를 엿새 앞두고 열린 서귀포시 선거구의 마지막 방송 토론회.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가 아들의 회사에 땅을 현물로 출자한 뒤 주식을 받았던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산신고 누락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물 출자를 했으면 주식이 있어야 될 텐데 필연적으로. 그 주식이 재산신고상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해명을 하셔야죠. 선관위에 그 의뢰를 하십시오. 선관위에서. 재산신고상 누락이 있다든지 기타 등등을 이야기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지용 후보가 현물 출자로 얻은 6억 원대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사 대표인 아들도 주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데다 강 후보의 배우자가 예금이나 보험이 전혀 없는 것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재산신고는 개인별 합산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강지용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신고 내역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공세에 도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지용 후보의 재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요. 박빙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 지역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도의회에 설치된 사전투표장.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유권자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잠깐 시간을 낸 직장인부터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까지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4월 13일 투표하는 날인데 그날 이제 근무라서 못 오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짬 내서 와서 투표할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주소지가 서울인데 서울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 연동 와서 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네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투표를 한 뒤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고 여야 후보들도 SNS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제주 지역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2만 5천여 명. 투표율은 5.16%로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막판까지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마무리되면 2년 전에 11.1%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떨어지면서 4년 전 19대 총선에서는 54.7%에 머물렀던 제주 지역 투표율도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사전투표를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총선 후보들에게 사전 안내까지 했는데도 오 후보가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며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선관위가 투표 전날인 12일까지 불편 사항을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해명 자료를 통해 투표소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확인했으며 투표 전날까지 경사로 기울기 조정과 투표 안내 도우미 배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봄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겠는데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땐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가벼운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레도 평년보다 따뜻한 가운데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하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북부 지역의 기온 10도 내외로 출발해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다소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6도가량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 21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반소매 옷차림도 어색하지 않겠고요. 내일 아침 구좌와 성산의 기온 10도, 표선 11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네,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이번 주말 맑은 날씨 속에 산행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섬적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은 2도가량 웃돌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지역 대학생 26살 송모 씨가 제주 지역에서 치른 1차 선발시험 문제지도 훔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송 씨가 지난 1월 제주도 내 모 대학에서 치러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1차 선발시험의 문제지를 훔쳤다는 자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당시 시험에서 전국의 응시자 277명 가운데 2등으로 합격했었습니다. 제주 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공자 등 성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은 조선 순조 때인
1827년에 지어졌고 바람이 강하고 비가 자주 내리는 제주의 특성에 맞춰 독특한 건축 요소들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심의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카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진 흰줄 순모기를 줄이기 위해 모기 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가 활용됩니다. 제주보건소는 고인물이 많아 흰줄 순모기 등 모기 유충 서식 우려가 높은 제주시 지역 18곳에 미꾸라지 4,80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시범 방사가 모기 유충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경우 방사 범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축구부 훈련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도내 모 대학 축구감독 57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훈련비를 집행하는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속칭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1년 동안 6,500만 원을 빼돌린 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제2공항 예정지 부근 임야를 훼손한 뒤 평탄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법인 감사 58살 이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건이 제2공항 입지 발표 시점에 발생해 지가 상승 목적이 분명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